일단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 얘기했죠. 정당은 이번에 정당을 창당하는 걸 갖다가 뭐 탈이념, 탈지역주의, 탈뭐 진영 논리 이거 탈피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중도 정당인데 중도 정당에 대해서 뭐하지 않냐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 좀 격하게 표현해서 뭐 무식한 표현이다 하면서 왜 그게 없느냐? 영국의 뭐 토니 블레어라든지 뭐 미국의 빌 클린턴 모두 다 중도를 표방했지 않냐. 근데 저는요 이분이 앤서니 기든스가 쓴 그 제3의 길이라는 책은 좀 읽어보시고 뭐 무식하냐 안 하냐 그런 말씀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3의 길이 토니 블레어라든지 아니면은 빌 클린턴에 의해서 저기 정립이 됐지만 이것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미 한물 간 이론을 갖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또 토니 블레어 찾고 빌 클린턴 찾으면서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 무식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밥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쨌든 여야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2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속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선은 민주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관련 상임위를 시급히 열어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사태 조기 종결과 종합대책을 마련할 신종 코로나 대응 국회 특위 설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국회의 문을 열고 선제적으로 정부 방역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망 강화, 서민경제 침체 최소화,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2월 국회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것도 제안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재철 원내대표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연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인이 매일 3만 명가량 한국을 찾는 상황에서 후베이성 방문자 제한만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을 수도 없고 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없는 중국 눈치보기 찔끔 조치일 따름입니다. 보건당국의 일제리 역시 오락가락 갈팡질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전수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렴 증상이 없는 곧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뒤늦게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책임자마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은 협력은 하겠다라는 의사는 밝히면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는 또 비판대로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2월 임시국회는 서로 열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 정치권 정말 복잡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지지율 떨어지는 문제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들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정치권은 좀 더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좀 혼란스럽더라도 정치권이 우리를 책임져주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이 발견해야 하는데 책임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을 정치권이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제 국회 문을 열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위 상임위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던 것처럼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 검역법 얘기 당장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 능력들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예. 대안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물론 이제 메르스 사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메르스 사태 때 그때 지금 여당은 당시 야당이었는데 당시 네. 야당은 그렇게 많이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다 뭐 이런 감정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감염병 예방이나 또 대처 능력들이 현저하게 지금보다 떨어졌던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가 감염병 대처 능력이 없다, 아니면 부족하다,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적절한 지적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좀 접근하면 과학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좀 자꾸 빼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하고 잠복기라는 것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를 마치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학을 너무 정치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뭐 사람들 다 닫아버리거나 네. 우리 국민도 중국으로 못 가게 하면은 그것만큼 시원한 대책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서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도 한 두 달 만에 종식 선언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에서 확산세가 꺾이게 될 경우에는 몇 달 만에 종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한중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두고두고 한중 간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정부가 지금 대처하는 게 뭐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런 대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국내 확산세를 볼 때 이쯤이면 한 번쯤 닫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는 그런 시점들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무시하고 왜 중국 관광객들이나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 대안 없는 비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비판을 할 때 조금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제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감을 느낄 확률이 4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행복하면 25% 정도가 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분한테 행복감을 전해주는 거예요. 2차 감염, 3차 감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공포감을 갖거나 제가 불안해하면요. 옆에 있는 옆에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 그리고 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굉장히 뭔가 불안감을 야기하게 만드는 뭔가의 행동이나 발언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 바이러스의 2차, 3차, 4차 감염이 되고 싶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총선 준비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종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낙연 전 총리는 지역구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면서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는 것 같은데 한국당 후보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황교안 대표는 아마도 종로구 출마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해지는 것 같고 대신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 신인을 내보내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총선에 보면 이제 상대방의 어떤 중진 의원을 떠뜨리기 위해서 뭐 미녀 자켓 공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혀 생뚱맞은 형태의 공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종로 문제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종의 정치 신인을 내세우는 자격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실현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검토해 본 사실도 없는 것 같고 아마 네.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는 했지만 그건 어떤 분의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저기 총선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는 뭐냐 보수세 통합이에요. 보수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판을 짤 것인가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다음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아마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입장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종로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나갈지 아니면은 지금 또 하나의 뭐 카드 저기 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김병준 뭐 전 비대위원장 예. 그분이 뭐 저기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유승민 대표가 또 차출돼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저 카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저기 자유한국당의 총선 선거 전략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어떤 결정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마치 자객공천처럼 뭐 정치 신인을 내세우는 거는 일종의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당의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수를 제거한 거죠. 변수가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에 상수가 됐을 경우에 야권에서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김우겸 전 대변인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김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부동산으로 차익을 본 부분들은 사회에 이미 기부했다고 하고요. 한 4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네.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나한테 뭐 경선 자격조차 안 부여하는 것은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렇게까지 호소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냉철한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를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어떤 요인들이 오히려 더 표심에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를 떠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우겸 전 대변인이 일단은 좀 고통스럽지만 안 나오겠다고 마지막으로 결심을 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 해보시죠. 신당 창당 계획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먼저 권은희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 국민의당에 비해서 이 호남의 지지, 이 호남의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당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때는 제3지대라는 공간이 전혀 열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무당층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33%를 점할 정도로 이 제3지대 공간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이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는데 대부분은 4년 전만큼 녹색 돌풍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저 되게 동의하고요. 일단 안철수 대표가 이제 얘기했죠. 저 정당은 이번에 정당을 창당하는 걸 갖다가 뭐 탈이념, 탈지역주의, 탈뭐 진영논리 탈피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중도정당인데 중도정당에 대해서 뭐 하지 않냐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 좀 격하게 표현해서 뭐 무식한 표현이다 하면서 왜 그게 없느냐. 영국의 뭐 토니 블레어라든지 뭐 미국의 빌 클린턴 모두 다 중도를 표방했지 않느냐. 근데 저는요, 이분이 앤서니 기든스가 쓴 그 제3의 길이라는 책은 좀 읽어보시고 뭐 무식하냐 안 하냐 그런 말씀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3의 길이 토니 블레어라든지 아니면은 빌 클린턴에 의해서 저기 정립이 됐지만 이것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미 한물 간 이론을 갖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또 토니 블레어 찾고 빌 클린턴 찾으면서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 무식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밥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려한 창당 이력을 갖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리모델링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신당을 만드는데 그 신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과거 18대 총선,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에서 공천학살을 당해서 이른바 친박연대라는 당이 만들어져서 서청원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박근혜 당시 대표를 친박연대라는 말은 있었지만 안철수 신당이라는 말은 듣기에도 새롭고 받아들이기도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당을 당명을 받아들여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아니 그 당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라고 유권해서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총선에 당명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안철수 신당 본인의 이름을 건 것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안철수 대표의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은 당신의 새정치는 뭐냐. 처음 8년 전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새정치를 얘기했는데 지금 똑같이 새정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중도 실용을 들고 나왔지만 그것도 그럼 그게 뭐냐. 중도 실용을 들고 나온 정치인 누구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도 실용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대선 출마하면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저는 결국엔 지금 중도 실용을 실용 문제를 자신의 가치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이분 진짜 MB 아바타가 아니냐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발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네.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새 정치를 내 자신도 잘 모른다. 그러면 내 중심 정치권에서 그래도 새로운 인물인 내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전략 같은데 선관위에서 이거를 받아들일지 그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있을 텐데요. 선관위가 네. 정말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을 쓰는 것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쓰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좀 궁금하고요. 대신에 효과는 만일의 경우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72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만들어서 2년마다 지금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히 2년마다. 네, 정확히.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만드는 정당은 100년 정당, 30년 정당이 아니라 2년 정당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그런 지속성에 대해서 과연 의문을 제거해 줄 것인가. 그러나 만일 쓰일 수 있다면 지금 급박한 7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정당, 신당에 대해서는 이목을, 주목도를 높이고 이목을 끈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 것인가.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사실은 실패의 이유는 결국은 양쪽만 고객하면서 애매모호한 중간의 위치를 선택한 데다가 네. 리더십과 포용력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많은 정치를 주변에 있던 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글쎄 과거 1년 4개월 독일 미국 가서 뭐 했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가 커지고 있는 데 있어서 단순한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뭐 공유정당 네. 아이디어만이 아니고 실제로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무엇을 가치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실행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젠다는 무엇인가를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야만 이 정당의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지 네. 않고 중간에 사실은 총선을 뛰어넘어서 대선만 겨냥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된다면 또 다른 저는 실패가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말로 안철수 전 대표가 절치부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가치를 내놓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 시험대에 오른 안철수 전 대표의 남은 70여일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도 이번 총선을 보는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